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버니 샌더스 지지 한인위원회가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 샌더스 후보의 정책과 선거 전략을 알려주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샌더스 후보의 정책들이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집중 조명됩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5주간 LA 한인타운부터 부에나팍과 할리우드 등 인근 지역에서 워크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오는 6월 7일 예비선거에서 활동할 투표소 관리관과 선거진행위원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캘리포니아 유권자인 이중언어 구사자로 이들은 각 투표소에 배치돼 투표소 설치와 진행을 돕게 되며 일정 금액의 보수가 지급됩니다. LA 한국교육원이 1세 한인들을 위한 성인 교양 강좌를 실시합니다. 프로그램은 초중급 영어와 컴퓨터반으로 구성됐으며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강좌도 올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가주 하원 68지구에 출마하고 있는 최석호 얼바인 시장이 오렌지 카운티 내 전 현직 시장들로부터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지를 선언한 전 현직 시장은 모두 29명으로 이 중에는 셰릴 브라더스 파운티 벨리 시장과 다이앤 딕슨 뉴포트비치 시장, 트리타 웨스터민스터 시장 등 현직 시장도 9명이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LA 다운타운을 지나는 지하철에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LA 메트로 교통국은 오늘 지하철 레드라인과 퍼플라인 일부에서 휴대폰으로 통화와 문자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우선 7가와 유니온 스테이션 철도 구간에서 버라이즌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 뒤 T모빌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메트로국에 따르면 내년 한인타운을 가로지르는 퍼플라인까지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